우리 항시 대주님의 이렇게 발화를 보면 내가 일부 종사가 안 된다. 내가 내 옆에 그러니까 뭐 결혼하셨어요. 네. 내 옆에 마누라가 있다 해도, 내 처가 있다 해도, 내 자식이 있다 해도, 부모가 있다 해도 외로움 속에서 살아를 가셔. 그래서 본인이 많은 외로움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가 먼저 나오고, 이번 연도 수전에 들어와서 내가 사방이 조금 막히는 형국이다. 간제, 망신, 구설, 입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아, 이번에요? 기운 자체가. 그래서 간제가 조금 많이 간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게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심을 하시거나 앞으로는 네. 조심을 하시거나 혹여라도 걸려 있는 게 있으면 해결 방안을 잘 좀 해결해서 나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본인이 답답한 형국에 앉아 있어. 내년 수전부터 내가 조금 그나마 치고 나갈 수 있는 기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기운들을 내가 지금 엿바꿔 먹은 셈 같아. 조금 실수 아닌 실수. 내가 내 외로움을 어쨌든 뭔가 풀어보려고 했던 건데 뭔가 그렇죠. 막혔다 이런 느낌이야. 그리고 왜요? 제가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좀 상황 자체가 좀 그래가지고 관제 걸린 거 있어요? 네, 지금 관제의 정확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좀 약간 안 좋은 게 있어가지고 결혼하셨다 했죠? 네. 와이프랑 사이가 좋으세요? 이렇게 근데 제가 지금 본인 사주만 받았잖아. 네. 근데 절대로 이렇게 보면 일부 종사가 안 된다 소리가 나거든요. 아, 그래요? 한번 결혼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네. 이혼? 예, 지금 이혼 소송. 이혼 소송이 들어와 있어? 그래, 간쟁 거라. 그것도 내가 문서에 사인할 일이고 법원에 왔다 갔다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거. 이거가 아니었더라면 또 아빠한테는 간이라는 거는 꼭 내가 법원, 경찰서 이것만은 아니에요. 병원에 내가 입원을 해서 장기로 누워 있는다거나 그런 것도 간을 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것까지도 봐요. 근데 내가 몸져 누울 일이 아니었더라면 요런 일이 아니었더라면 몸져 눕거나 이런 식으로 형국이 조금 많이 그렇게 돼 있어요. 흉이 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혼 소송에서 지금 걸려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좀 제가 좀 실수한 게 있어가지고 바람났어? 바람났어? 바람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 따지면은 그렇긴 한데 한번 실수한 것 때문에 좀 한 번의 실수야?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좀 처음에는 이제 뭐 술 먹고 이제 친구들끼리 이제 동창 모임 갔다가 동창? 네네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그 다음에는 그냥 친구로서도 만나고 그랬었는데 좀 이제 와이프가 좀 그걸 좀 알게 돼가지고 좀 이혼 소송을 하게 됐는데 한 번의 실수에 와이프한테 걸려서 이혼 소송을 당했다. 네. 그 말이신 거죠. 지금 하시는 말씀은 중요한 건 아빠 재수 온 붙었다. 좀 미안해. 왜냐면 내가 내 와이프 옆에 가도 뭔가 작아져. 네. 뭔가 작아져. 주눅이 들어서. 그리고 성에 대한 그런 것도 아마 생기지 않을 거야. 그냥 좀 몇 년 동안 결혼한 지 얼마 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안 됐는데 지금 이 신혼이면 어쨌든 막 분가분가가 잘 돼야 되는 그런 그건데 와이프 앞에만 서면 나는 작아져요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밖으로 아빠는 생각이 너무 많고 내 마음속에 이 사람을 좋아라 하고 뭔가 괜찮아서 결혼도 하고 내 배필이다 생각을 해서 결혼은 하기는 했지만
이 남녀라는 게 어쨌든 속궁합도 아주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속궁합을 제대로 거기에서 이렇게 풀지를 못해서 아빠는 나도 모르게 동창생 모임에 갔다가 이렇게 했다 하지만 네. 그것은 잘못이에요. 사실 네. 잘못 인정은 하시고 갑시다 여기서. 네. 바람을 핀다는 건 내 와이프를 놔뒀고 딴 여자랑 몸 썩는다는 건 그리고 거기에서 끝이 났으면 괜찮아. 한 번으로 그냥 아 내가 실수했다 미안하다 친구야 네. 안 봐야지. 근데 계속해서 만나는 그 자체도 괴를 보면 벌떡이니까 그지? 여기에 네. 들어오면은 죽으니까 응? 네. 그건 잘못이야 아빠. 그거는 아빠가 컨트롤을 제대로 못하고 간다는 거. 그리고 어떠한 뭐 앙금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여기서도 내가 바라볼 때 우리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와이프도 맞바람이다 소리가 나. 그것만 조금 잘 잡아보세요. 그러면 아. 내가 이혼소송에서 살아날 구멍은 있다 소리가 나요. 아 그래요? 왜냐면 한 번의 시술을 잡아내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어떻게 이혼소송에 전재산 다 털리게 생겼는데 그러니 여기 끊어내시고 네. 이쪽으로 아 얘가 그거 생각 안 해봤어? 아빠? 전혀 생각을 못했죠. 그냥 그래서... 내가 잘못을 했으니까 네, 당연한 듯이 그냥 돈 내놔라 이렇게 된 거네. 또 그렇죠. 미안한 것도 있고 하니까 그냥 예. 그 죄송해요. 결혼은 하기는 했어. 네. 하긴 했는데 그냥 잠시 잠깐 내 옆에 도장이라도 찍고 가야 될 인연이기 때문에 지금 내하고 부부가 된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끝은 나야 돼요. 이분도 반 미쳐 있고 그러니까 와이프도 네. 반 미쳐서 있고요. 네. 본인이 바람을 펴라. 그리고 본인만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그 뭐 소중이가 이렇게 업이 안 되듯 그분도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같이 관계 가지는 거 처음에야 뭐 그랬을지 몰라도 두 분이 점점 쉬고 가는 그 단계에서 두 분 다 아마 그 속궁합이 안 맞아서 각각이 그냥 속궁합을 찾아 산만리를 찾아가셨어. 그러니까 해결 방법은 저희 신령님이 주시는 해결 방법은 네. 딱 그거야. 너는 잘못은 했다마는 네. 너랑 도찐 개찐이다. 더맨더머도 아니고 그러니 그 아이의 잘못 너의 잘못 반반 인정해서 합의로 가가지고 갈라서는 게 맞고 또 본인한테 내년자로 제가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 그랬거든요. 네. 그 마음을 다독여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인연이 되는 곳으로 네. 이렇게 뭐 조금 의논공론을 해서 가시면서 내 인연 배필이 맞는지 그리고 이게 철학하고는 되게 틀려서 또 조상 간의 합의는 맞는지 두 사람 간의 아이는 지금 없어서 다행인 거예요. 네. 애기라도 있었으면 애 때문에라는 그것 그렇죠. 때문에 본인만 힘들어질 것이고 애가 있었으면 본인이 또 많아서 키웠을 거예요. 그 여자는 지금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다른 남자가 100% 있어 보이고요. 보인다. 그 본인 집에 늦게 들어오고 이렇게 뭐 하면 그런 거 좀 눈치가 없노 어째? 야, 이게 있잖아. 아빠가 되게 꼼꼼하고 섬세하거든. 그 본인의 성격 그런 거를 하나도 발휘를 하고 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아이고 내가 잘못을 해서 네. 이게 이렇게 됐나 이런 죄책감 때문에 본인이 그냥 다 포기를 할까. 근데 여기에 오신 거는 그래도 살아날 군영이 있을까 싶어서 온 거잖아. 그렇죠. 좀 답답한 것도 있고. 그러니 찾아보셔. 잘 보세요. 잘 보시고 일단 미안하다 한 번 더 생각을 해봐라 라고 이제 조율을 해 가면서 그분의 그거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맞바람이고 그리고 동창생하고 뭐 한 거는 딱 끊어내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 동창생 고 아니 내가 만약에 이혼이 되고 뭐
이혼이 돼 있는 상태에서 뭐 이렇게 만나고 이런 거는 네. 이해를 한다지만 뭐 요즘 세상에 애인 없으면 바보락하대요. 아, 네. 응? 근데 뭐 애인 없이도 네. 살아가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 속에서 네. 서로가 이렇게 각각의 인생을 살다가 만났잖아. 네. 그런데 어떻게 한순간에 맞춰져. 응. 그 혹시 순간 나온 건데 네. 그 동창생 첫사랑이야? 네, 좀 좋아했던 친구 중에 그렇게 네. 보여. 첫사랑을 보이 설레고 뭐 그랬던 그건 것 같은데 네, 오랜만에 보기도 했어. 그래도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한 게 실수했던 부분인 것 같다라고 그리고 완전히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하고 다시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박수 쳐줄 수는 있어요. 아,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리 먼저 다 한 상태라면 괜찮은 거고 완전히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혼을 하셔야 되고 내가 이혼을 해라 말아라 라고는 말 못해줘. 네, 네. 근데 이혼이 100% 된다. 왜? 둘 다 딴 데가 있잖아. 그럼 여기를 굳이 왜 빈궁을 만들어 놓냐는 거지. 정리를 깨끗하게 하세요. 하시는 게 네. 본인이 살 길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네. 바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드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아, 네. 알겠죠? 네. 또 다른 거 궁금한 거 응? 와이프 쪽도 그렇다는 건 전혀 생각을 못 했던 거라서. 젊은 남잔데. 젊은 남자야, 오빠. 이런다. 아, 우리 선배님이 그래요. 아, 네. 그러니, 또 이것 때문에 혼자 골파하지 마세요. 아, 네네. 꼭 그런 사람이 있거든. 갔는데 아니던데요. 자기가 못 찾아서 그래. 꽁꽁 잘 숨겨서 놓고 연애를 하니까. 젊은 남자예요. 아시겠습니까? 본인보다 더. 네. 속공합이 아주 잘 맞는. 그리고 본인도 여기랑 속공합 되게 잘 맞잖아. 어떻게 여기 가서 안 되는데 여기 가서는 돼? 네. 나는 그게 세상 이해가 안 된다. 응? 그런 것들은 그냥 가시기가 콱 자르거나 이렇게 하고 싶어. 바람 피는 사람들은 저는 제일 증오합니다. 아, 네. 그래서 그래. 아무튼 그렇게 해결 잘 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음 조금 잘 다스리고 네. 너무 주눅 들어 있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조금 닫은 상태로 있거든요. 네. 눈이 꽁 이렇게 숨어요 자꾸. 좀 지금의 상처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깊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네. 또 이렇게 상처 회복을 해나가면서 내 삶을 살아나가는데 좀 웃으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늘이 너무 많이 져 있어요. 웃을 수 있는 기회는 많으세요, 앞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런 기로를 잘 잡아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